안녕하세요, 김프TV입니다. 2022년에 출시 대기 중인 작품들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기분이 들 정도로 라인업이 정말 촘촘한데요. 이번 달에는 어떤 작품들이 우리의 지갑을 털어갈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1월 달 출시 기대작 5편을 선정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1월 13일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언디셈버 게임인데요. 개발은 국내에 본사를 둔 리즈게임즈가 제작을 하고 퍼블리싱은 우리에게 이름이 익숙한 라인게임즈에서 담당을 합니다. 언디셈버 게임은 빠른 파밍과 육성을 통해 수많은 적을 학살하는 재미에 방점을 둔 핵앤슬래시 장르 게임인데요. PC하고 모바일로 동시 출시되는데 PC버전은 스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언디셈버 베타 테스트 때 플레이를 해봤었는데요. 테스트 때는 노골적인 BM 모델하고 PC버전에서의 그래픽 퀄리티, 기타 등등 게임을 즐기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상당수 존재했었습니다. 이번 정식 출시 때는 유저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서 문제짓했던 거의 모든 부분을 수정해서 출시한다고 하니까 테스트 때 실망하셨던 분들이라도 한 번쯤 플레이해봐도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언디셈버 게임은 플레이 자체는 무료입니다. 플레이는 무료지만 당연히 과금 요소가 존재하고요. 그런데 기존의 국내 게임들처럼 페이트윈 방식이 아니고 캐릭터 장식, 장식하고 가방 크기, 인벤토리 크기 이렇게 가방끈을 늘릴 때 과금이 있다고 합니다. 출시가 되면 과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1월 14일 출시되는 아나크루시스입니다. 예. 아나크루시스. 예. 개발사인 스트레이 봄베이에서 배급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게임의 장르는 4인 협동 플레이를 지원하는 1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게임의 트레일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맛입니다. 예. 킬링 플로어, 백포블러드, 월드워 제트 요런 장르의 게임들처럼 최대 4인 협동으로 몹들을 학살하는 게임인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게임들이 전부 좀비를 소재로 하는 게임이었다고 한다면 아나크루시스는 외계인을 소재로 한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외계인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시리우스 샘? 예, 시리우스 샘이라는 FPS 게임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유저는 4개의 캐릭터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몰려오는 외계인을 학살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무기들과 특전들을 잠금 해제하면서 웨이브를 버텨내시면 됩니다. 진행 방식은 킬링플로어 게임하고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게임은 출시와 동시에 무료로 배포되면서 시즌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한글전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PC버전의 플랫폼은 스팀하고 에픽 양쪽 플랫폼 어디서나 1월 14일부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크로스플레이가 지원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들하고 함께 찍먹 플레이를 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게임은 1월 15일날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가도부와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풀스로 한 5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풀스로 몇 년 전에 출시됐던 게임을 풀 수가 없는 사람들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을 내리겠다, 뭐 요런 마인드로다가 PC버전으로 출시되는 게임입니다. 그냥 화끈한 상마초남? 뭐 민머리 바바리언? 개성있게 생긴 남자 주인공하고 아들이 같이 여행하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게임은 스토리가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스토리는 그냥 넘어가고요. 풀스로 출시했을 당시에는 각종 게임 매체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게임이긴 한데 뭐 올리 솔풀 게임입니다. 혼자서만 즐기는 게임이죠. 게임 개발은 산타모니카 스튜디오에서 개발을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5년 전쯤에 풀스로 출시되기 전에 공개됐던 영상들인데요. 이번에 PC로 출시될 때는 좀 더 개선된 그래픽 퀄리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K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게임을 기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풀스로 출시했던 게임이니까 패드 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을 것 같아서 패드 조작을 연습할 겸 뭐 그런 이유로 예. 그리고 이미 한번 출시했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굳이 출시일에 맞춰서 바로 이 게임을 플레이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게임은 뭐 몇 달만 지나면 바로 세일이 들어가니까 출시 당일보다는 찜해 두셨다가 세일할 때를 노리셔도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출시 가격은 에픽스토어 기준 45,800원입니다
네 번째 게임은 레인보우 식스. 이 게임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게임이죠. 왜냐하면 유비에서 공개된 트레일러를 보면 한글 번역도 잘 되어 있고 뭐 굳이 따로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도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레인보우 식스 익스트랙션은 기존의 레인보우 시리즈와는 달리 3인 협동 미니 레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레인보우 시리즈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익스트랙션을 구매할 경우에 총 18명의 캐릭터를 잠금 해제해서 플레이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적으로 나오는 몹들 종류보다 캐릭터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적들의 종류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던데. 하여튼 그렇고요. 유비소프트에서 출시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정확한 레시피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죠. 분명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약 구매를 해놨는데 스탠다드 에디션은 44,000원, 그리고 장식 번들 3개하고 경험치 부스터가 포함된 디럭스 에디션은 5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구매는 에픽 스토어하고 유비소프트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유비소프트는 레인보우 식스 시리즈도 시리즈인데 디비전 시리즈를 좀 살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듣보잡 게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데모 버전을 플레이해보고 추천 영상도 올렸던 탑뷰 시점의 로그라이트 장르인 디플렉터라는 게임인데요. 출시일은 1월 28일입니다. 기대작들 중에 유일하게 한글 지원이 안 되는 게임이고요. 거기다 아직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이런 게임들은 보통 한 3만원 선에서 출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출시 가격이 27,000원 요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데모 버전을 플레이했을 때 느낌을 살짝 말씀드리면 로그라이트 장르 게임 중 가성비전은 하데스라는 게임하고 상당히 유사한 재미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난이도는 하데스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고요. 하지만 각 스테이지별 클리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적은 반면에 게임에 대한 몰입감이 좋아서 한동안 가지고 놀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도 추천은 드리지만 굳이 출시 당일날 바로 플레이해볼 이유가 없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디플렉터 게임은 제가 시간이 되면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시면 그때 찜해 두셨다가 세일할 때 구매해도 늦지 않은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도 올리 솔플 게임이거든요. 거기다 게임의 스토리도 뭐 없습니다. 그냥 우주 구석구석, 그러니까 뭐 주어진 맵을 탐험하면서 스테이지 클리어 시에 얻어지는 DNA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게임을 진행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정식 버전에서는 부메랑하고 칼을 사용하는 두 개의 캐릭이 제공될 것 같은데요. 데모 버전에서 제공됐던 부메랑 캐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격과 방어 메커니즘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부메랑을 던지고 부메랑이 돌아올 때 실드를 활성화해서 부메랑을 다시 튕기고 실드로 적도 잡고 총알도 맞고 뭐 재미도 있고 기대가 되긴 하는데 관건은 스테이지를 클리어 했을 때 나오는 DNA 종류가 몇 가지인지 그리고 그 DNA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공격 패턴이 얼마나 다양한지에 따라서 플레이 시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월에 출시하는 게임들 중에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김프가 선정한 기대작 5편이었는데요. 앞에 두 편은 무료 게임이지만 뭐 언디셈버 같은 경우는 플레이하려면 인벤토리를 늘려야 되니까 시작하자마자 돈이 들어갈 것 같고요. 레인보우 식스는 예고를 했고 가도 부어는 어차피 솔플 게임이니까 급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고 디플렉터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위 다섯 가지 게임 중에 출시와 함께 돈을 들여 플레이할 만한 게임은 레인보우 식스하고 언디셈버 이렇게 두 개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게임 소비를 위해서 리뷰 영상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